안녕하세요, 이승인이에요. 오늘은 효린씨 따라잡기 메이크업을 해볼건데요. 엉망진창 뚜덕뚜덕이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. 한번 보실까요? 긴장되는 메이크업이에요. 기초 단계는 뭐 그냥 토너로 슥슥 닦고 목도 닦고 두드려주고, 저는 요즘 뭐 얼굴이 좀 떠서 이렇게 꾹 눌러줘요.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뜨는 건 아니에요.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중에서 제일 어두운 건데, 효린씨 메이크업 할 때는 이걸 제일 밝은 데에다가 발라줬어요. 이거 보이세요? 이 진짜 너무 어두워. 이거는 헤이브랜드에서 샀는데 이거 봐요. 나도 발라놓고 놀랬어. 침착하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어두워야 할 부분에다가 그냥 대충 쓱쓱 발라줘요. 난 이런 기술 같은 거 잘 몰라요. 그냥 어떻게 영상에만 잘 나오면 되는 거지 뭐. 아, 그리고 제가 눈이 되게 나쁜데 렌즈도 못 껴요.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은 목에 저 바른 거 봐봐. 되게 얼룩덜룩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거 할 때 몰랐어요. 되게 고르게 발라줬다고 생각했거든요. 죄송해요. 어두운 부분 대충 다 칠했으면은 깨끗한 퍼프로 밝은 파운데이션이랑 그냥 대충 섞어서, 아 계속 대충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쓴다. 어쩌겠어요. 내가 뭐 아는 게 없어요. 그냥 그럴듯하게 해주세요. 뭐 이 정도면 괜찮. 스틱 하이라이터 얼굴에 바로 그으면은 긁힐까봐 퍼프로 두드려줬더니 괜찮네요? 얼. 이 골드빛이어서 그런지 브론징 메이크업 하기에 되게 적합한 것 같아요. 좀 뒤늦게서야 다크서클이 좀 거슬린다는 걸 알아가지고 아무거나 컨실러 가지고 와가지고 대충 커버했는데, 아휴 다크서클 진짜 뭔가 내가 아까 어두운 부분 터치했던 퍼프로 두드려주세요. 아, 피부 화장하기 힘들다. 아까 사용한 파운데이션보다 한 단계 더 어두운 팩트가 있어요. 그걸로 얼굴 쉐이딩을 해주는데, 효린씨는 광대가 조금 돌출됐다 보니까 광대 밑에도 좀 모양을 잡아줬는데 얼굴 왜 이래. 손가락으로 커버해주시면 돼요. 놀라지 마세요. 효린씨 이번 활동 메이크업이 약간 눈썹도 일자인데 가늘고, 눈썹에서부터 코까지 그 쉐이딩 라인이 그냥 그대로 일자로 쭉 내려오더라고. 이어져서 눈썹이 없으니까 이런 거 할 땐 편하네요. 외국인처럼 눈 푹 꺼지듯이 저렇게 아이오를 터치를 해주셨던데, 전 뭐냐고 얼굴이 민융민융해서 티가 많이 나긴 해요. 섀도우도 뭐 비트비트다 이렇게 해주고. 아 근데 전 진짜 사실 맞아, 태어나서 스모키 화장을 아직 해본 적이 별로 없고, 아니 한 번도 안 해봤고, 제가 까만색 아이라이너도 안 갖고 있더라고요. 저는 갈색밖에 안 그려요. 저는 심지어 마스카라도 까만색이 없어. 그래서 그냥 엄마 화장 때였나? 뒤져가지고 아이라이너를 하나 가져왔는데, 아 자, 아 나 진짜 차라리 이거보다 붓펜이 더 잘 그려지겠어. 아 너무 힘들고, 저렇게 두꺼운 아이라인 별로 그려본 적도 없고, 이런 캣 라인을 그려본 적도 없어요. 아 진짜 힘들었어요. 안 나와. 아, 그래도 영상은 좀 거리를 두고 찍히니까 그럴듯해 보이네요. 나 진짜 아, 이거 실제로 보면 되게 더러웠어요. 되게 날렵하게 꼬리가 빼지지도 않고. 아, 진짜 눈 밑에 삼각존 채우는 아이라인도 되게 독특한 눈매여서, 아 내가 그걸 캐치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건 장비가 너무 후졌어. 아니 후졌다기보다는 너무 오래됐어. 진짜 깊숙한 곳에서 발굴해 왔거든요. 아씨 힘들어. 평소에 이런 거 좀 해볼걸. 속눈썹도 제가 별로 지식이 없어서 그냥 다이소에서 적당하게 예쁜 거 사왔고요. 이거 붙일 때 저는 속눈썹을 제 눈썹 위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제 눈썹 밑에다 붙이거든요. 이게 또 따가따기 편하던데? 피부 화장이 워낙 어둡다 보니까 블러셔도 앵간한 건 발색이 안 되길래 아주 새빨간 크림 블러셔 손가락으로 대충 터치해줬어요. 그래도 티가 안 나네요. 스킨푸드 화장품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빅세일이라길래 홀린 듯이 들어갔다가 사온 립스틱 발라줄게요. 네, 아 이거 되게 적절한 립스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보랏빛이 돌 정도로 이상한 핑크여서 새빨간 립스틱이랑 섞어서 발라줬어요. 예이!
험난했던 메이크업이 드디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서로 머리랑 액세서리를 정비해줄게요. 삐죽빼죽 엉망진창인 머리를 반가발로 감춰주겠습니다. 정수리 잘 맞춰서 해주면은 나름 티 안 나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버스 손잡이 귀에다 달아주면은 메이크업 완성! 어떠신가요? 재밌게 보셨나요? 저는 이 영상 찍는다고 사실 준비를 많이 했어요. 효린씨 닮았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좀 들었어가지고 이왕 해볼까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가발도 사고 귀걸이도 사고 그리고 안 쓰던 화장품 종류들까지 좀 한번 사봤어요. 진짜 비슷하게 찍힌 사진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려둘게요. 놀러오세요. 한동안 우리 동동이도 안 걸리는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고생을 좀 했어요. 그 사이에 벌써 구독자가 80명이나 됐더라고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너무 기뻐서 사실 눈물 났어요. 사실 진짜 울었어요.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올릴게요. 그럼 다음 보통날에 봬요. 안녕. 전 뷰티 유튜버가 아니어서 화장품의 색감을 정확하게 잡아낼 만한 장비도 갖추지 못했고 화장술이 뛰어나지도 않아요. 그냥 아 이렇게 재밌게 노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봐주세요.